문자가 왔습니다. 5372번님이고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대출을 좀 많이 받더라도 집을 사고 싶은데 잘하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셨는데 아, 내 집 장만에 대한 고민 사실 누구나 있잖아요. 대출 좀 무리하게 받더라도 전문가님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아, 네. 참 뭐... 우리 마음은 그렇죠. 지금 사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제가 봐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죠. 지금 농협 쪽이 제가 이제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게 약 한 2.26%. 네, 막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정말 뭐 이게 기금대출도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말 2.2%대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4%, 5%를 계속 경험했던 뭐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지금 뭐 다른 데들도 지금 2%에서 이제 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낮은 데들이 2.4에서 뭐 2.5,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대다 보니까 더더구나 지금 뭐 예금금리도 이제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이제 그 기대들이 이제 크시니까 아, 내가 이럴 때 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장만을 마련해야 되겠다. 자, 일단 제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 우리 시청자님이 아, 내가 대출을 무리하게 내고 싶어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9억을 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또 일부 많은 지역들은 투기지역으로 3종 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이제 금액별로 되어 있죠. 지금 9억에서 15억 구간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을 한 푼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투자할 그 뭐 부동산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가 대출을 내고 싶다라고 다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프로까지 대출이 되는지 이것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지금 며칠 전에 그렇죠. 지금 6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시내 안에 약 7만 호 정도의 신규 지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뭐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청약이라고 해서 지금 내년에 어쩌면 또 청약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아파트를 대출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면 지금 청약시장 쪽을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면 무주택일 가능성도 높으시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청약시장의 가점을 체크를 하셔서 좀 문을 두드려 보는 거, 요런 부분을 일단 좀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